가수 중에 어떤 분이 빌려주셨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아, 예, 지금 이거는 저기 유노 형님이신데요. 아, 네? 진짜로요? 미스텍. 아, 유노가? 금방신기 유노 씨. 예.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한번 입었었던 옷인데 오늘 여기 나온다 그래서 대여를 해서 왔습니다. 아, 직접 빌려주신 거예요? 네. 어, 정말? 근데 유노 씨가 이 사이즈였나요? 유노 씨가 키가 크지 않나요? 키가 큰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지 줄였네. 야, 그러죠. 아니, 지금. 아, 결과를 다 봐요. SM은 정말 큰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사실상 그 음악을 좀 민감하게 듣는 예? 편이에요. 음악이요. 소리를 좀 민감하게 듣는 편인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표현 같은 거를 가장 적절하게 해야 제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탕 하고 이제 터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있을 때 뭐 특 같은 소리는 이런 것보다는 잡아주는 게 더 잘 어울리고. 엑소 스타일 춤이야. 네, 하나 좀. 혹시 네. 그렇다면 우리 스타킹 패널 여러분들께도 안무를 이 즉석에서 좀 짜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주세요. 좋습니다. 할게요. 아유, 스킹이신데. 진짜 잘생겼네. 그러니까. 원, 투.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그냥 고개 돌리시고요. 나이가 25이에요. 와, 이거 고개 한번 돌리고 손딱 내밀었는데 저희가 다음 연습생 또 모시고 왔거든요. 아, 예. 유아 씨 모시고 왔거든요. 아, 유아 씨는 워낙 춤을 잘 춰서. 잘 추죠, 예. 자, 처음에 골반을 왼발 밟으면서 골반을 빼줬다가 오, 야, 이거 잘 가르치시네. 오른쪽 스텝 밟으면서 어깨를 사용해서 손을 올리세요. 그 다음에 웨이브 두 번. 와. 가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야, 아, 그래, 진짜 소중한 시간을 버리기. 저한테는 선물로 다시도 좋고요. 얘기해 주세요. 아, 없습니다. 엑소의 내일 스케줄. 내일 뭐해? 엑소 내일 뭐해? 하나, 둘, 셋. 내일 한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엑소!